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증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 마감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현재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볼 시간인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화요일 시장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연휴가 이제 다가왔잖아요. 네. 뭐 비록 이틀밖에 안 쉬는 연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씩 연휴 전에 좀 팔아요. 아, 네, 항상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이번에 많이 쉬진 않지만 그래도 좀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네.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어요. 네, 뭐 강력한 종목도 별로 없고 강력한 섹터도 별로 없고 네. 지금 현재 투자들 보면은 지금 코스피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어제랑 크게 다른 분위기는 아닌데요. 일단은 선물을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현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상방에 베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분리되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코스피가 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변동성이 좀 크긴 하겠지만 네네. 일단은 좀 상방으로 베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환율 보시면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보이시죠? 예.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네, 그렇네요. 예. 9월 들어서 거의 시작하자마자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190원까지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좋은 추세이긴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부담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때문에 뭔가 좋은 모멘텀만 있다면은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슈가 있는 것들이 글로벌 이슈 중에 가장 큰 게 홍콩이에요. 그쵸. 예. 지금 뭐 국내에는 많은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해요. 네네.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약간 좀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봤을 때 아시아라고 하면은 그냥 한국, 일본 이렇게 다 별도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보죠. 뭉때기로 보거든요. 네. 저희도 유럽이라고 그러면 그냥 유럽의 여러 나라들 보죠. 다 같이 보지 그렇죠. 한 나라 한 나라 따지진 않거든요. 네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홍콩 사태 같은 경우에 중국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중국 미중 무역협상을 약간 뒷전으로 두면서까지도 중시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요. 아마 내일까지 약 좀 큰 변동성 없는 시장이 유지될 것 같아요. 네네. 다만 내일 선물 옵션 만기다 보니까 위아래로 한번 난리칠 수는 있지만 예, 지수 상으로는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휴를 앞두고 조금 관망세로 시장을 약간 좀 지켜보는 네. 그런 추세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자, 시장은 연휴 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전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종목 분석해볼 차례인데요. 자, 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뭐 이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겨났었는데 네. 오늘 뭐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뭐 저는 뭐 임명되든 말든 네. 저는 정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때문에 그래도 일단 여론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여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네. 찬성한 사람도 많아요. 많이 시끄럽죠, 예. 지금.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나 힘든 자리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역대 법무부 장관 이름들을 기억하라면은 몇 명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 뭐 임명하는데 문제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거는 그런 장관 임명 하나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슈가 엄청 컸기 네. 때문에.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양극화돼 있어요. 그쵸. 네. 특히 정치 성향 같은 경우에는 중도가 없을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할 필요가 있긴 한데 일단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정치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정치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또 오늘 특이한 게 북한이 오전에 미사일 3발 쐈다고 쐈어요. 예. 네.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사일을 네. 왜 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사체라고 예. 어느 순간 하죠.
처음에 발사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쵸. 저 무슨 말이지? 뭘 발사해? 뭘 발사체가 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당연히 발사체란 말이 예, 자연스러워졌죠? 안 어, 어색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예. 맞아요. 왜냐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예,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네. 아이러니한 일이죠. 또 쌌죠, 근데. 아무래도 중국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국경을 맡았고 지금 휴전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이 그런 미사일 실험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뭐랄까 저항을 한다던가 네네. 예, 강력한 항의나 그에 대한 대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얘기 나왔죠?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 핵미사일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그거에 반발한 움직임 같아요. 북한이 한 거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위험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미사일 한뭐몇방 터뜨린 것 같은데 정부에서 좀 현명하게 해야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핵 배치는 반대예요. 예, 북한 핵 배치한다는 거는 전쟁 억지력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와 북한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핵을 쏠수 없습니다. 둘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를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건좀 좋은 발상 아니니까요. 정부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근데 의외로 남북경협주가 많이 올랐어요. 정말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쵸. 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은 남북경협주 10% 15%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그쵸. 오늘 남북경협주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다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웬만한 예. 발사체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쵸? 오히려 올라요. 참 이해가 안 그러네요. 갑니다. 또 북한 관련 호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눌려왔던 그러한 기운들이 몰려가지고 그냥 올린 것 같아요. 더 이상 미사일 자체는 대한민국의 큰 악재가 될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뭐 직접적으로 남북 교전이 있지 않는 한은 북한 미사일은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게 주식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왜 전에 미사일 한번 쏘면 뭐 주말 내내 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별로입니다. 왜냐면 안보 불감증이 생기거든요. 예. 이렇게 미사일 쏘는 거또 쐈어? 그냥 그러고 말면 말게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대내외 이슈가 북미 이렇다가 좀 네. 어느 정도 사그라지니까 국내적으로 자꾸 이슈가 생기는 기분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쵸. 정치 테마도 그렇고, 뭐 네, 지금 북한 것도 정확한 그렇고. 지적이에요. 지금 만성적인 악재들이 이제 조금 지쳤어요. 그쵸. 예, 추가적 미중 무역 협상 맨날 잘 됐다 확 오르고 신선도가 안 조금 됐다 확 떨어졌죠.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아, 잘 되면 말든 빨리 끝나라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걸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요. 그쵸. 네, 홍콩 뉴스도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욕하는 건 아닌데 참 국민 수준 참 웃긴 게. 맨날 그 네이버 실검 뜨는 게 뭐, 안다르, 뭐 이런 레깅스, 그런 게 실검 1위 뜨고, 아, 전참 국민들이 좀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중요한 이슈 다 무시하고, 뭐, 토스, 뭐 초석 맞추기, 그런 게 1위 하고, 아니, 그것도 이해가 가요. 예. 뭐, 워낙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또 그러고 관심사가 빨리 바뀌는 만큼 실검 그렇죠. 순위도 하루에 그리고,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오히려 정치에 아예 눈 돌리는 게 마음 편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근데 네 어제 이 조국 예 임명되는 거는 그것도 생각보다 좀 굉장히 또 조용히 지나갔어요 근데 근데 오늘 또뭐 실검에 네 많은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정치 테마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그래서 하거든요. 추석 이후로 안 미루고 임명 감행한 거는 아무래도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정책이죠. 정치 얘기 장가 부동산 가라 얘기. 시집 가라 누군 대학 어디 갔는데 넌 어떠냐 공부 그쵸. 잘하냐 키 많이 컸다 넌왜 키가 안 크냐 우리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은 어른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를 해요 하죠. 근데 꼭 어른분들은 정치 얘기하다가 싸워요 그리고 한분막 먼저 집에 가고 그럽니다 맞아요. 네, 정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은 하지 마세요 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려면은 그런 정치 집단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즐겁잖아요. 근데 굳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얘기해서 제가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치랑 종교예요. 네. 그렇군요. 모두 자유가 있는 분야이기 그쵸? 때문에 종교도 뭐 기독교인이 불교인 뭐라 그래도 안 되고 불교인이 기독교인 뭐라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그쵸. 예민하니까 자유죠. 여러분도 추석 가서 그런 건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어제 네. 이제 법무부 장관 네.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나 하고 자료를 보니까 네. 반대로 야당 관련주, 황교안 그렇죠. 대표 관련주를 좀 네. 준비해 주셨는데 그 네.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관련주를 얘기한 이유는 네. 자, 지금 여당 대표, 여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은 조국이 그 중에 하나였죠. 그쵸.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아마 지지층도 분명히 결집을 했겠지만 네네. 이제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조국을 지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좀 대통령 할 그릇까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때문에 일단 조국은 대선 후보에서 일단 나가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아, 그렇죠. 네, 이낙연 총리. 됐었죠. 이낙연 총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당 인사들 중에서 1위예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지지율 1위입니다. 그리고 네. 이낙연 후보는 오늘도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이낙연 후보 관련주들 보면요. 아니, 그쪽 말고 다 전체로 보여주십시오. 네. 예. 보시면은 남아토건. 자, 남아산업, 네. 팬엔터테인먼트, DY, DY 파워, 네. 그다음에 뭐 남선알미늄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요즘에. 네. 왜냐면은 라이벌 하나가 날라갔어요. 조국 후보. 반대로. 그리고 더 심한 거 이재명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그렇죠. 최근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네. 지사직 박탈 위기에 놓였고요. 아마 이재명도 인기가 좀 있었지만 네네. 아마 대선까지 힘들지 않을까. 예, 약간 비윤리적이고 약간 도덕적인 면에서 흠집이 그쵸. 났습니다. 그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에서 일단 거의 탈락 위기입니다. 네네. 자, 대표적인 관련주 에이텍인데요. 많이. 보이시죠? 이때가 네. 형 집행 아니 징역 확정되면서 네네. 거의 하한가까지 빠지고 회복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날라갔죠. 그렇죠. 야당 후보 중에 네, 여당 네. 후보 중에서 그다음에 안희정. 네, 진짜 예. 실검이 올라와 있어요. 안희정 네.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비서 성폭행 혐의로 네. 징역이 네, 구형됐고요. 실제로 실형이 살게 되면서 네. 대선 후보에 날라갔죠. 네, 그렇죠. 특히 여성 유권자들은 이제 안희정 후보한테 모두 다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서를 강압적인 뭐 성관계를 했다는 그런 네, 네. 혐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죄로 판결이 됐어요. 그렇죠. 때문에 그러한 큰 여당의 큰 후보들이 모두 날라갔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손에 그쵸. 꼽을 만한 후보들은 그쵸. 좀 지금 파문이 일고 있네요. 지금 살아남은 후보라고는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있긴 네네네. 한데요. 지금 조용해요. 예, 굉장히 좀 조용하고요. 네네. 정치적인 행보도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근데 임종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인기도 굉장히 많긴 한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사상이 굉장히 끝입니다. 네. 약간 굉장히 운동권 중에서도 대장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극좌에 해당하죠. 네네. 그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극우나 극좌. 홍준표는 극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도 인기는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의 배척점이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분들은 대중적인 인기는 얻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매니아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뭐 전 비서실장 살아있긴 하지만 네네. 정치적인 아직 힘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힘 있는 게 이낙연 후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중은 일단 많이 올랐어요. 일단은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야당에서 누가 볼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황교안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쵸. 황교안 후보 인기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아니 그래도 이만큼 인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좀 답답해요. 네네. 좀 많아야 재밌는데. 또 반대 야당에서는 또 꼽아볼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강제 이행으로 따른 네. 보수의 좀 결집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황교안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매수가 매도가 꼭 딱히 잡아드리기보다는 네네. 일단 전체적인 황교안 관련주 뭐가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볼까 해요. 네, 하나씩 좀 볼까요? 대표적인 대장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일단 국일신동. 예. 국일신동. 정말 대표적으로 상승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게 작년 7월부터 올랐어요. 작년 8월부터. 그러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최근 조정을 거듭하고 네. 지금 한 6천 원 선 자리 잡았습니다. 네.
자리 잡았다는 거는 추가로 더 빠지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계속 유지했던 철통 라인인 요선까지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커요. 한 네네. 7,500원 부근까지. 때문에 지금 저한 손절가를 한 6,000원 정도 잡으시고 보유하실 만합니다. 왜냐면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네. 정치 테마주가 관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쵸. 연말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경제는 4분기로 와서 좀안 좋아지거든요.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주에 굉장히 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쵸. 12월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또 내년 봄에 총선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원래 수밖에 정치 없죠. 테마주는 할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국일신동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고요. 네. 그다음에 한창재지. 국일신동보다는 조금 가파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도 여기 콘크리트 지지율을 콘크리트 지지선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만들어 놨죠? 네네. 여기 잠깐 빠졌었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천재입니다. 네. 저도 여기서는 매수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영재가 되려면은 한 요금대에서 다시 매수. 네네. 지금 매수하는 거는 뭐 영재 천재도 아니지만 그래도 모험생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한창재지랑 국일재지 대장주 두개 봤고요. 네. 이두개 종목은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변동성은 크지만 그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네. TBC. 네. 대구 기업으로 황교안 전 대표랑 뭐 약간 인맥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TBC 같은 경우에 별로 빠지지도 않았고요. 네. 지금 완전 밴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조만간 한번 상승이 나올 거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 나오게 되면 다 같이 상승 나옵니다. 네. 예. TBC도 눈여겨볼만 한데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금액을 넣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아세아텍도 상승 크게 나왔다가 최근 좀 지지부진하다가 아세아텍. 네. 다시 한번 좀 바닥을 다져주고 있죠. 아세아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북주로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황교안 관련주로 분류돼가지고 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보면서 상승하길 바라고요. 네.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볼수 있어요. 나머지 관련주들이 많긴 하거든요. 네. 아, 마지막으로 EX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XT는 저는 이 종목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 이유 때문에 그러세요? 이해를 할수 없는 EXT. 정체를 몰라요. 예. 이 종목은 대북주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황교안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무슨 이유로 상승하고 무슨 이유로 하락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중요한 건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완벽한 세력주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강력 추천을 하실 그렇죠. 만한 이유가 된다. 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저점 2,000원대 찍어주고, 지금 큰 회복은 안 나오고 있지만, 지지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21선을 딱 기준 두시고, 하단 두시고, 한 3,000원 깨기 전까지는, 일단 3,000원 보고 들고 있다가 급등하면 버리고요. 3,000원 부근 오면 조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황교안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재료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대장주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국일신동, 그다음에 한창재지. 이게 두개 가장 대장주예요. 가장 먼저 움직이고요. 그쵸. 급등보다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한창재지 보이시죠? 저점 찍고 지금 거의 한달 동안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크진 않지만 국일신동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한창재지보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8월 하락장에서는 버텼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도 세지고 아마 조국 장관의 약간 그러한 의혹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쪽에 저는 근데 여당이 싫다고 해서 야당이 좋진 않아요. 예, 둘다 싫어요. 중도시군요. 예, 뭔가 새로운 정치인이 나와서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증시에 좋게 하는 그런 정권이 나와서 좋겠는데 정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증시에. 가끔 관심 있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국회에서도 별로 힘이 없으신 분들. 그래요. 네.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급등을 바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TBC나 아세아텍. 그리고 좀 세력주 좀 길게 좀한 방을 좀 원하시고 뭔가 좀 새로운 경험하고 싶다. EXT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정치 테마주, 특히 뭐 야당 네. 그래서 관련주. 제가 일단은 여당 이슈가 나왔는데도 야당 관련주를 추천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여당 관련주가 이미 다 죽었고 그나마 관련주를 하고 있으면 남성 알미늄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딱 하나예요. 네네. 알미늄 아니면 알미우예요. 이거 두 개 빼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상승이 많이 나왔죠. 네, 거의 저점에서 거의 한 30%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좀 늦었죠. 근데 그리고 유시민 후보 같은 경우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좀 성향이 극이라서 인기는 있을지언정 일단 야당의 하나의 후보로 분류될 수 있다고는 해도 유력 후보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뭐 관련주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YBM넷 같은 경우에 유시민 관련주인데 오늘도 15% 가까이 오르고 있고 네. 9월 5일에도 오르고 있죠. 이게 조국 후보가 논란이 되면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즉 유시민 작가가 아무래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대선 후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온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날라갔고 안희정 전 지사 날라갔고 조국도 힘들어 보이고 때문에 약간 여당 지지자들의 소원이 아니라 뭐 약간 바람이 나타나는 거죠. 예. 아, 이렇게 되면 남은 거는 뭐 유시민이랑 이낙연밖에 없다. 네네. 약간 이런 심리가 반영되는 건데 다분히 약간 전략적이죠. 예. 이러한 상승은 그런 심리 때문에 오르기보다는 이렇게 오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YBM넷을 오르고 주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네.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황교안 전 대표 관련주 살펴봤고요. 네네. 아마 추석 전후로 그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특히 정치권, 네. 야당, 여당,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국정 지지. 네. 지금 일부 매체에서도 계속 지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신기한 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반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정말 신기해요.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국민이 딱 극과 극에 딱 싸우고 중간이 네네네. 없습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냥 보통 그냥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네. 그냥 맹탕 그냥 딱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잘했다는 사람이 50%고 못한 사람이 50%입니다. 네. 좀 극과 극이다. 근데 뭐 여론조사라는 게 믿을만한 게 못 되고요. 일단 중요한 게 추석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추석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답답한 얘기들 하면서 싸우고 하다 보면은 예. 그리고 그 여당 입장에서는 추석이 참 다행인 게 추석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뉴스 많이 안 보거든요. 아. 예. 약간은 좀 조용히 좀 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네. 조금씩 이제 내년 초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종목들 가져와 봤고요. 네. 저는 섹터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종목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보는 걸 좋아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전문가 분들은 뭐 반도체 전반적인 이슈라든지 뭐 조선 전반의 이슈라든지 그렇게 보지만 네. 저는 만약에 조선 쪽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조선 전체를 보게 됩니다. 네네. 약간 그건 탑다운과 뭐 바텀업의 차이인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종목 위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테마주를 추천한 거고요. 네. 정치 테마주가 모두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황교안 주 중에서도 그냥 대장주 한창대 국민신동의 움직임이 괜찮아 보였기에 네. 오늘 이렇게 소개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잘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익 챙기실 바라면서 오늘 방송 뭐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정치 테마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우간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비가 오는 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도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대응 잘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